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분 또 뵙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저희들 북극성 프로그램 바로 이거죠. 이 프로그램 이제 임대를 물어봅니다. 요즘 뭐 그런 분들이 하루에 한 두세 명 꾸준하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 그 북극성 프로그램이 이제 오만 것 다 볼 수 있느냐? 그러게 이제 몇 년, 매를 며칠만 딱 치게 되면 뭐그 사람에 대해서 막 모든 게다 나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요거는 지금 만세력 기능이죠. 만세력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 체질 보는 거 요거는 저희들이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름 이제 짓고 풀이하는 그 기능이 있고 또맨 밑에 보면 이제 1년 운세를 보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호 뭐 여기에 이제 상호나 전화번호 이런 걸 이제 광고로 여러분들 그냥 입력하면 그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컴퓨터 이제 점 이제 컴퓨터로 이제 사주를 보는 거죠. 컴퓨터로 사주를 보는 거는 결국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인간이 넣는 겁니다. 사람이 데이터를 쭉 넣어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사주, 컴퓨터 점의 적중률은 저는 50%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어떨 때는 맞던데? 그렇죠. 근데 제가 50%라고 한 거는 100개 중에 50개는 맞고 50개는 틀린다.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립니다. 이 컴퓨터 점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요. 예. 어떨 때는 기가 차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황당하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컴퓨터의 한계예요. 네, 그게 컴퓨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물론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는 있죠. 뭐 데이터야 뭐 아르바이트생 써가지고 책한 10권 넣어버리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컴퓨터가 지가 알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주고 출력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사주 봐주고 뭐 어쩌고 많이 겪었죠. 근데 그거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이런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영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컴퓨터 그 역학 프로그램의 한계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데이터는 점에밖에 안 넣습니다. 단 이제 좋은 말, 나쁜 말을 많이 넣어놨어요. 특히 우리 그 1년 운세 같은 경우에 1년 운세 보는 거, 1월 달에 무슨 일, 2월 달에 무슨 일막 이래가지고 보는 거 제가 한번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년 운세 이거 보는 거 있죠? 여기에는 좋은 말, 나쁜 말을 넣어놨습니다. 한 2, 300가지 정도를. 근데 이걸 좋은 말을 써야 될지 나쁜 말을 써야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계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기계가 이걸 판단하면 안 되는가를 갖다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여성분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딸 좋아하는 척하면서 아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의 껌뻑놈하고 아빠는 딸한테 껌뻑놈하고 이제 보통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아들입니다. 요즘은 뭐 아들 하나 뭐둘 이렇게밖에 없죠.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집단에는 뭐, 있는 돈, 없는 돈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엄마가 이제 아들이 소중하니까 아들 사주를 늘볼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얘야, 올해 특히 뭐, 4월, 5월 달에는 너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그때 운이 안 좋아. 특히 사람 관계, 그다음에 뭐 문서 관계, 뭐 계약 관계 이런 거는 너는 정말로 신중해야 돼. 그거로 인해 가지고 네가 가타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엄마가 그게 뻔히 나오는데 그걸 자식한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한테 말을 안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들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뭘 또 쓸데없는 걸 배워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탁 창조한다. 그런 건방지소리를 합니다. 아드님이 젊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뭐 말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 그런 게 좀 찝찝해요. 네,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컴퓨터 전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 어디 유명한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컴퓨터 점에다가 자기 생일 넣고 탁탁탁탁 이래가지고 뜯어보니까 엄마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컴퓨터 점 보고 하는 거기가 또 막 사이트가 아주 종교의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적중률이 높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뭐 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억수로 유명한 컴퓨터 점 보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거 내가 좀 조심해야 되나? 이제 아들은 좀 찝찝해요. 예, 생각이 아이고 마. 내가 열심히 하고 그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막상 3, 4월 달이 딱 되니까 엄마가 말한 대로 일이 펑펑펑 터져가지고 참 한번 해봤던 그 사업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암담하죠. 예, 암담하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뭐 술 한잔 먹으면 술 한잔 먹는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이라는 건 마음은 그 데미지는 두 배로 옵니다. 가진 거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어음 있잖아요. 그렇게 딱 두 배예요. 예. 저도 옛날에 몇 번 망해봐서 합니다. 그래서 아니 있는 거 다 날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다음에 뭐 받을 거 못 받고 이렇게 후도 나버리고 나니까 받을 거는 못 받고 줄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어떻습니까? 암담하죠.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컴퓨터 점을 본 그 사이트 컴퓨터한테 그 아드님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돈 주고 컴퓨터는 뭡니까? 빅데이터 가지고 짜르륵 해서 맞췄을 뿐이에요. 컴퓨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더 없어요. 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컴퓨터한테 하소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들이 망했다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야, 왜 나를 망하게 해? 뭐 이렇게 컴퓨터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전봇대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컴퓨터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왔어요. 이제 아드님은 서울에 살고 엄마는 이제 대전에 이렇게 삽니다. 그래 엄마 보고 싶어서 이제 그리고 하도 이제 엄마 왜 내 좀 그때 더 안 말렸어? 좀 더 왜 강력하게 말 안 했어? 뭐 이런 좀 푸념도 하고 싶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불이 푹 이렇게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이래 하면 그 엄마가 알죠. 자기가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거 참 이걸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아들이 된 건 아닌가. 내가 그때 아들한테 진짜 좀 더 막 야단을 쳐서라도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엄마도 마음이 찢어지죠. 네, 가슴이 아프죠. 근데 아들이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말대로 그렇게 됐어. 나 어떡해. 이렇게 했었을 때 컴퓨터는 그 아드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아들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아니면 어깨를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안아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니?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인간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학 프로그램에 막 그런 데이터들, 말들을 넣는 걸 저는 포기했습니다. 왜?
그건 맞춤은 뭐합니까? 맞춤은 뭐합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만세력이나 이런 건 노가다기 때문에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장명, 이름 이것도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월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운세, 결국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나쁜 말은 넣어놨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선택할지 나쁜 말을 선택할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만이.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런 능력을, 사람은 그런 능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컴퓨터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왜? 사람이 넣은 데이터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막 발달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보다 컴퓨터가 낫다. 왜? 컴퓨터는 뭐든 다 기억하잖아요. 왜? 데이터 넣어놓으면 뚝뚝 두드리면 톡톡톡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컴퓨터가 막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팀 쿡이라고 이제 애플사,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그 스마트폰 있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다음으로 이제 CEO가 된 사람이 팀 쿡이에요. 팀 쿡. 그 팀 쿡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발달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말에 꼼짝도 안 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계화, 사람들이 사고, 사람들이 생각이 기계화되고 컴퓨터화되는 걸 우려합니다. 우리는 그걸 염려합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말하고, 기계처럼 생각하고, 기계처럼 행동하는 걸 우리는 우려합니다. 이렇게 팀 쿡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컴퓨터 역학 프로그램을 비록 임대하는 사업을 제가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가 사주를 다 봐준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싸구려로 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컴퓨터는 이제 만세력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쳐주려고 그러면 한 명 찾는데 한 10분씩 걸려요. 근데 이거는 뚜두둑 두드리고 뭐 금방 나오잖아요. 저요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본사주 두드리고 몇 년 남자 여자 치고 몇 년 월 며칠 뚝뚝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주나 이런 거는 어차피 일정한 법칙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편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 능력,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특히 며칠 전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건축업 하시는 분이, 이제 연세가 70된 분이, 그분은 이제 이렇게 기초 이제 역학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기초는 다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이렇게 활용하고 깨는 방법을 모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 그래도 깨어야지 보배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공부만 많이 했는데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저하고 한 시간 정도 이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분한테 말하는 게, 연세가 이제 70이에요. 이렇게 70이니까 뭐 건설하는 데서 내보고 오라 가라 이렇게 해도 아마 나 이거 안 하고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어른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 인생도 좀 살고 했으니까 이걸 좀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깨는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 옛날 인생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멘토 카운슬러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연금도 받고 이러니까 막 돈은 크게 상관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라고 이제 저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를 할 때 왜 역학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예, 결국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주를 보러 옵니다. 컴퓨터가 여러분한테 사주 봐달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컴퓨터는 사주 봐달라 해도 돈도 안 주고 봐달라 안 합니다. 컴퓨터는 여러분한테 안 오고 결국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가장들, 그런 주부들, 그런 여성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한테 물으러 옵니다. 그럴 때 따뜻
못한 말 한마디. 아까 쫄딱 망한 아들한테 자기가 이 말한 대로 그대로 태워버린 아들한테 엄마가 한 말 기억하시죠? 아들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쫄딱 망해가지고 빚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주를 진짜 잘 보는 사람입니다. 뭐 언제 네 어떻게 돼가지고 뭐 돈 다 날리고 맞제 맞제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쥔다. 그건 아니죠. 예. 아니 답답해 온 사람한테 어쨌든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힘이 나도록 해줘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약간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때는 이제 고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고기. 예. 근데 이제 어떤 식당, 큰 식당에.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이제 갔어요. 근데 내만 가면 막 아주 좋은 고기를 줍니다. 같은 고기라도 이 부위가 다른가 봐요.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뭐 예를 들어서 한 3인분 시켰는데 저는 원래 젊었을 때 한 7인분씩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못 먹습니다. 한 3인분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3인분 시켰는데 4인분 같은 3인분을 줘요. 예, 좀 많이 줍니다. 그러나 아니 내만 가면 저분이 왜 이렇게 잘해줄까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 역학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유튜브 해가지고 저를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 있어요. 예,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날라리입니다. 이거 이거 뭡니까? 드럼 치면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뭐 중학 때부터 드럼을 배웠대요. 예, 그때는 이제 애가 너무 이렇게 얌전해가지고 드럼이라도 치면서 좀 씩씩해지라고 했는데 아이 그냥 그게 취미가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드럼만 치고 앉아있으니까 공부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식당 사장님이 이제 남자분이죠. 아 이제 부부가 같이 하죠. 하는 분이 이제 저를 알고 그리고 자기 아들 사주를 한번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아니 뭐 그게 뭐 근처에 뭐 철학관 가도 많은데 왜 굳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쌤이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 아드님도 또 저를 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한테 아드님도 앞으로 적성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뭐 하면 좋아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 사주를 봐달라. 그렇게 그리고 고기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꼭 이 말을 좀 해주세요. 너는 적성이 의과대학이다. 의사가 돼야 된다. 그 말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드님 사주를 한번 봤어요. 이거 의과대학 갈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무리 훑어봐도 어디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공부 잘하는 놈이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딴따라해. 이거 막 해가지고 이제 돌아 땡기는 이제 그런 이제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양 이 참 그냥 얻어먹은 고기도 있고 아 이게 또 봉투까지 주고 이러니까 또 제 좌우명 중에 좌우명이 뭐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좌우명 중에 오고 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제가 또 봉투에 약합니다. 그래 그것도 주고 그래 아이고 뭐 할 수 없이 이제 사주를 봐준 거죠. 네, 아드님 만나가지고 봐줬는데 이제 그 사장님 봉투 준 사장님 이 참 이 돈의 위력이란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받고 나면 내가 또 이게 참 뭐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딱 보니까 의사 말고는 할 게 없다. 그리고 너는 터키 내과 의사. 내과 의사를 너는 해야 돼. 전공은 내과야. 내과니 하기 싫으면 제가 보지 말대로 성형외과를 해. 왜 그 돈 잘 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딱 이제 뭐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젊은 이제 애가 막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고 한 쌤이 그런 말 하니까 이래 하더만 진짜로 애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가위 수업하라고 그러면 이제 가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러더만 제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우연히 이제 거기 한번 이제 손님이 이제 와서 이제 거기 그 고깃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그 사장님이 나를 보자 말자 막 하면서 저 이제 VIP 룸으로 딱 해가지고 뭐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거기도 진짜 좋은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 엇가대학 갔다 합니다. 물론 재수 한번 해가지고 갔죠.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와씨 거짓말 했는데 나 거짓말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딱 나온 대로 뭐 완전히 너는 공부할 놈이 아니야. 일찌감치 기술 배워. 이렇게 이제 컴퓨터는 말을 하겠죠. 제가 봐도 그 애는 뭐 공부할 애가 아니에요. 일찌감치 기술 배워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야겠다. 이제 제가 봐도 그래요. 99% 이제 그러는데 이제 뭐 봉투도 받고 고기도 얻어먹고 해가지고 거짓말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도 예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인간은 이제 기계하고 인간이 기계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를 볼 때 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는 능력을 여러분은 하나하나 길러나가야 됩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해서 혹시 뭐 지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